전남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불법 투기 행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은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전남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12곳 가운데 이뤄진 불법 투기 행위 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취득 허가를 이룬 15건 31,400제곱미터 토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로 적발된 3건은 3,100제곱미터 규모로 허가를 받은 다음 올바르게 쓰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됐습니다.